뇌경색을 겪고 나서 다시 또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빠밤.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은 뭐 여기저기 다 좋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루에 2,337보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500보씩 추가 보행을 하실 때마다 사망 위험이 7%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성인은 6,000보에서 10,000보를 걸으실 때마다 사망 위험이 4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습관 볼까요?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야, 요거네요. 이 앞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예.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이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활성산소도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이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하루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이 100g인데 밥세 끼만 다 챙겨 먹어도요. 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200g 정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줄인 식습관은 혈관 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습관 보겠습니다. 폴리코사놀 섭취. 폴리코사놀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요. 이게 뭔가요? 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라는 식물에 추출한 천연 지방 알코올 추출물입니다. 네. 보통 8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 옥타코사놀은 항염증에 도움이 되고요. 네. 트리콘타놀은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헥사코사놀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폴리코사놀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특히 주목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쿠바 국민건강 프로젝트인데요. 네. 사실 8, 90년대만 해도요, 이 쿠바는요, 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1992년부터 이 쿠바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이 폴리코사놀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우선 쿠바 국민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요,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요, 네.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 중 하나인 심근경색 사망자도 100만 명당 125명에서 8년 만에 79명으로 오. 크게 감소했습니다. 야,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드는 것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서 혈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 요거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폴리코사놀이 그거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연구에서 폴리코사놀을 12주간 섭취시켰더니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및 당화 정도를 각각 38%와 12% 감소시켰다고 하고요. 네. 다른 연구에서도 고혈압 전 단계인 여성에게 폴리코사놀을 8주간 섭취시켰더니 대조군보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최대 30%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야. 야, 이거 대단하네요. 이런 연구 결과처럼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폴리코사놀을 섭취했을 때 과연 혈관 건강에 변화가 있을지 저희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